안녕하세요. 저는 A컴퍼니의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A컴퍼니는 예술가들의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이 예술가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좀 갖춰졌을 때 예술가가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랑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브리지 아트페어라는 이제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도 매년 하고 있고, 미나리 하우스라는 공간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일자리에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 공공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은 굉장히 이제 다른 쪽이긴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오히려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쪽이랑 좀 안 맞는구나 라는 걸 많이 알게 돼서, 교양 과목들 많이 들으면서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됐고, 증권회사에 다니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홍보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해오다가 좀 나랑 정말 맞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A컴퍼니 창업하기 전에 아티스트 팬클럽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제가 전시회 보러 다니면서 제 마음에 드는 작가들, 또는 뭐 호기심이 생기는 작가들을 한 달에 한 명씩 인터뷰를 하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고 또 점점 빠져들었던 게, 어떻게 이제 미술이라는 정말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매력이나 또는 뭐 어떤 생각이 있길래 그렇게 될까라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작품에 대한 질문보다 그 질문이 더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예술가가 되었는지, 예술가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술가들한테 뭔가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거 같이 활동하고 싶다, 뭐 나도 운영진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창업까지 또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일을 사회적 기업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기업도 다녀보고, 뭐 작은 회사도 다녀보고, 뭐 일반 영리기업도 다녀보고 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의 방식이라는 거에 제가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거는 사회적 가치를 먼저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술 관련된 일을 할 때 예술 관련된 일을 통해서 영리를 우선으로 추구할 거냐, 아니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거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회적 기업의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술 작품을 저희가 거래하다 보니까, 미술은 부자들만 사는 거야 라던가, 아니면은 미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잘 안 팔릴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그냥 여유롭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편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사실 때 뭐 좀 깎아달라고 하거나, 이제 뭐 말만 잘하면은 뭐 그냥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작품을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미술 자체에 대한 편견과 그거를 거래하는 데서 오는 좀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작품을 사야 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작업을 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뭐 당신의 마음에 어떤 점을 건드린다면 한번 사보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작품의 가치가 뭐 깎아주고 더하고 막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치가 좀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정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내가 800만 원짜리 작품을 살 테니까 뭐 15% 정도를 깎아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많은 갤러리에서는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흥정을 안 하지만 가격표가 없는 곳에 가면은 흥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술 작품에
제품을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으로 신뢰감 있게 거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뭐 한 번도 할인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는데 그분이 한 뭐 5분 정도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적극 공감해 주시면서 바로 그냥 전액을 내고 이제 작품을 사신 일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두세 번 하게 되면서 약간 좀 소신을 가지고 계속 그 작품 가격을 똑같이 정찰제로 하고 있고요. 미술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좀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뭐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는 부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미술 작품을 산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작품은 다 몇억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 사면 올릴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브리지 아트페어 같은 걸 할 때 이제 아직 한 번도 갤러리에 가보지 않은 분 작품을 사보지 않은 분을 우리는 더 환영한다 라는 걸 좀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가격을 다 공개해 놓고 그마저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를 하고 또 작품을 처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어떤 인터뷰를 내놓았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품을 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첫 작품을 샀다 라는 거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작품을 사보는 경험을 A컴퍼니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안 사본 사람들이 작품을 사게 하는 그 입문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술가의 일자리인데 예술가들은 자기 작업실 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술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작품 파는 것밖에 없었다면은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가도 내가 그림을 잘 그리든 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든 내 캔버스 위에다가도 그걸 펼치지만 그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양한 사회 프로젝트 또는 다양한 사회의 역할에 예술가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뭐 이런 공공에다가도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막 제안서도 내고요. 서울시의 우리 가게 전담 예술가라는 그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그걸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드렸었고 그게 사업화가 돼서 많은 예술가들이 소상공인을 만나서 그 소상공인의 가게를 꾸며주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산도 커졌지만 예술가가 지금 225명의 예술가가 서울시에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술가의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회적 접점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작업실 밖에서 사회에 뭔가 자기 재능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술가의 존재가 자꾸 밖으로 드러나고 내 곁에 예술가가 있다고 느껴야 이 사회에서 뭔가 예술가의 역할이나 이제 그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미나리하우스를 해서 카페도 하고 막 게스트하우스도 하면서 소상공인의 입장이 되어봤었는데 메뉴판 하나 또 뭐 하나 이렇게 바꿀 때 디자이너한테 막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소상공인이. 그리고 저희가 미나리하우스 할 때 화장실에 벽화를 주기적으로 바꿨어요. 예술가가 거기에 벽화를 그렸는데 정말 자기 작품 수준으로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막 기타 사진 찍고 나오고 그거를 막 올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대전에서 카페를 하는데 자기네도 화장실 이렇게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또 뭐 종로에서 짬뽕집 하는 분이 우리 가게도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의뢰를 두세 번 받다 보니까 아 소상공인한테 예술가가 이런 걸 해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소상공인마다 예술가 한 명을 전담 예술가를 우리가 지정해주자 라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그게 처음에 받아들여져서 시작한 게 우리 가게 전담 예술가예요. 그래서 예술가가 8개월 동안 그 가게에 드나들면서 그 가게에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다 그냥 간판 바꿔주기 하면은 다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글씨체 간판이 쫙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과를 처음엔 알 수 없어요. 예술가가 소상공인하고 계속 8개월 동안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 해드릴까? 이거 끝나면 저거 해드릴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여서 결과물이 되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동시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한테도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데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한테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데 자료도 보내드리고 뭐 컨설팅 역할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험치를 굉장히 넓혀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좀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이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만들고 뭔가 다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도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좀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인상 깊은 이야기라 간직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500원 가질래 만 원 가질래 하면 다 만 원을 선택을 하잖아요. 500원을 선택할 사람은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차별화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만 원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어떤 개인적 그 고유성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러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게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차이가 저는 예술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예술성이 높은 영화가 있지만, 예술성이 높은 영화가 있지만 나는 이 영화가 좋고 저 친구는 저 영화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도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좋고 저는 이 사람이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취향이라고 부르고 또는 뭐 안목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건데, 그게 나와 다른 사람을 차이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있어야 행복하지만 또 제 다른 사람은 이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기준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만 보면은 모두가 만 원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500원보다는. 그래서 다른 기준, 다른 차이, 다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예술에서 오는 어떤 취향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라는 갤러리 공간을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보류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미나리하우스에서 이제 매년 해왔던 전시회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금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접점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그 타격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의 수익 모델이라던가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고민이 그러잖아도 많았던 차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품화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브리즈 아트페어라는 저희가 매년 하는 아트페어를 올해 할 거냐 말 거냐부터가 사실 고민이었지만, 결국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품 창고라는 형태를 지금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 같은 거 저희가 사러 가면은 왜 교회에 굉장히 넓은 공간에 가구 전시장처럼 막 해놓고 예약받아서 가구 소개하면서 판매하는 형태들은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품 창고를 마련해놓고 예약제로 사람들한테 그 작품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지금 작품 창고형 아트페어를 지금 11월 초에 하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술가와 예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지만 이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공해야 돼 라는 말에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막 성취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 경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지고 거기에 예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최소한 1, 2년 안에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없잖아요. 사람들을 붙잡고 뭐 작년 한 달 동안 미술에 돈 쓴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글쎄요, 미술에 돈을 쓴다? 예술에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별로 없고, 이제 사람들이 특별하게 예술에 돈을 쓰는 게 뭐 어쩌다가 뮤지컬 같은 거 하나 보거나 뭐 영화관에 어쩌다 가거나 뭐 이런 거고요. 미술이나 음악은 더더욱 그게 드문 이제 곳이어서 시장 자체가 그냥 예술에 돈을 쓰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떤 예술 경영 자체 분야에서 일한다는 게 시장이 없는 데서 일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분야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오지 않는다면은 이 시장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국가적으로나 뭐 여러 행정적으로 이 시장을 넓히는 거에 대한 일이 같이 병행이 돼야 이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집에 그림이 하나만 있어도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그림 하나만 사도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보통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게 한 집에 되게 여러 개는 아니잖아요. 근데 냉장고나 세탁기 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한 집에 하나, 뭐 그림, 건물 하나당 뭐 그림 몇 개씩만 있어도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한 사람이 그림 한두 점씩만 사볼 수 있으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이 근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라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이런 데서부터 그림을, 자기 지역 작가 그림을 살 때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일반인들도 그림을 살 때 아예 뭐 문체부 같은 데서 일반인이 그림을 사면 몇십 프로를 막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좀 직접적인 지원이 있다면은 그림을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아예 그냥 나라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뭐 고가, 완전히 막 수천만 원의 고가만 아니면 얼마 이하의 그림을 굉장히 권장하는 분위기가 대대적으로 캠페인으로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샀을 때 막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프리랜서라고 하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내가 이제 일을 계속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것일까라던가, 또는 뭐 좋은 일을 뭐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그걸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내면 서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 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리랜서 일을 하실 때는 좀 다양한 경험이나 미래를 위한 어떤 자기 개발 같은 거를 병행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예술 관련된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아직 많이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간에 내가 예술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나의 이름을 걸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럴 때 작은 일이라도 굉장히 그거를 좀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해낸다던가, 아직은 일이 능숙하지 않더라도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또 더욱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술가에 대한 인식이나 시선을 좋게 만드는 거는 그냥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 또는 예술 경영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일이든 뭐든 할 때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